되고 있는 건가? 안녕하세요.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안녕하십니까. 오, 많이 들어오신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들어오신다.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업텐션의 고결이고요. 네, 고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킨 이유는, 제가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처음 해봐요, 혼자서. 항상 선율이가 같이 있거나 그랬던 것 같은데, 혼자 처음 아닌가? 아니야,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싶어서, 네, 한번 켜봤습니다. 네. 뭐 하냐면은 지금 그냥 연습실에 혼자 있어요. 예. 그래서 숙소에 있다가, 안녕하세요. 네, 숙소에 있다가, 그래서 이거 키려고 켰는데,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그냥 소소한 얘기 같은 거 많이 하고, 비도 오고 그러니까, 얘기해보고 싶어서 켰어요. 네. 딱히 뭐 익진 않고. 삼겹살 드시고 계신다고요? 많이 먹어요. 네. 그리고 저는 저도 밥 먹었어요. 저도 방금 전에 편의점에서 그 도시락 싸서 먹었어요. 네. 여러분들 밥다 드셨나요? 네. 밥다 드셨어요? 반갑습니다. 보고 싶어요, 저도. 목소리요? 왜요? 목소리 좀 이상해요? 감기가 걸린 건 아닌데, 좀 이상한가? 알바 중인데, 힘내라고 한마디 해달라고요? 인간들 피워서, 나가기 싫다고 치킨 엄청 시켜 먹음. 힘내요. 네, 원래 이런 날에 사람들이 많이 시켜 먹으니까, 네, 좀만 힘내서. 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기가 살짝 걸리긴 했어요. 네. 어제 비를 좀 맞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감기 기운이 있더라고요. 네, 목 감기 기운이 지금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건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기뻐요. 오랜만에. 이건 처음 혼자 하는 거니까, 네. 되게 좋은 것 같네요. 편의점 말고 밥 먹으라고요? 괜찮아요. 근데 편의점 음식도 되게 맛있어요. 요즘 잘 나와가지고. 오빠, 저 공기업 준비생인데 응원해주세요. 아, 멋있다. 자기 하는 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힘내셔서 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귀걸이요? 네, 지금은 귀걸이를 다뺀 상태예요. 이거 뭐 하트 누르는 거 있는 건가? 뭐야? 뭐야? 됐다. 네, 귀걸이를 지금은 다 뺐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아예 없고, 여기도 아예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고민 중인 게, 여기 귀걸이, 여기 연골 두 개가 원래 제가 뚫었었거든요. 왜요? 왜 웃겨요? 왜 귀여워요? 한거 없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랑 여기를 원래 뚫었었는데, 생얼 아니에요. 뭐 바르고 왔어요. 네, 기본적인 건 바르고 나온 스타일이라서. 네. 여기랑 여기를 지금 다시 뚫을까 고민 중이긴 해요, 지금.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다른 데 막힌 거 아닌데, 여기 두 개가 막혔거든요, 여기랑 여기가.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괜찮아요. 막 진짜 엄청 아픈 거 그런 건 아니니까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우리 예인이는 지금 숙소에 있습니다. 예. 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네, 물어보시면 다 대답해 드리려고 킨 거고요. 네, 그리고 저도, 지금 잘 살고 있다. 저도 요즘에 어떻게 살고 있다. 약간 이런 거 조금 알려드리려고 킨 거여서, 예. 민수 오빠 천사 맞죠? 아직 천사 못 보셨나 보네. 전 천사는 아니고요. 네, 사람입니다, 사람. 네, 부르셔도 되는데, 왜요, 왜요? 고민수 고민 중? 회사에 있는데 이거 부르고 나왔다고요? 괜찮은 거면, 네, 봐주세요. 같이 있으면, 같이 보면 좋은 거니까. 출첵 요정 한 마디. 아, 제가 요즘에는, 공카 출첵을 거의 맨날 하고 있거든요. 빠짐없이. 근데 요즘 또 고민인 게, 뭐지? 한마디 한마디를 좀 적어서 말해주는 편인데, 뭐, 이제 말할 게좀 사라져, 점점. 맨날 똑같은 걸할수 없으니까. 노래 추천해주세요. 요즘에는 자주 듣는 노래가, 요즘에는 첸 선배님 신곡, 4월이 지나면 우리 헤어져요. 무슨 소리야, 너 하늘에서 떨어졌잖아, 날개 부러졌잖아. 목걸이요? 아, 이거 그냥 목걸이, 그냥 이런 목걸이인데. 네. 근데 뭐, 네, 그냥 끼고 있어요. 네. 근데 조금, 커버 영상이요? 노래? 시간 나면 올려볼까요? 회사 탈출했다고요? 그래도 저하고 보고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제일 좋아하는 칵테일. 칵테일을 제가 딱히 막 좋아하진 않아서, 네, 칵테일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막,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아, 이제, 저도 공카 자주 들어갈 테니까, 네네, 어떤 말 대답해 드릴까요? 잘못 봐가지고, 네, 다시 올려주시면 읽어볼게요. 이게 너무 빨리 올라와서 제가 하나하나 다못 읽어드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라식 했는데 또 라식 받는 기분이래. 와, 진짜 귀엽다. 민서 오빠 뒤에 귀신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한데 귀신 안 무서워합니다. 예. 네. 고민선한테 왜 나라가 없지? 저는 대한민국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뒤에 업데이션 항상 쓰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요즘 자주 읽고 있으니까, 네. 내일 행사에서 뭐 불러요? 노래. 일단 세 곡을 하는데, 일단은 블루로즈가 첫 번째 곡이고요. 그 다음 노래는 와서 봐주세요. 부천에서 팬사인회 언제 안 해요? 부천에서는 해본 적이 없어서 하고 싶긴 하다. 예. 네. 드립이 반응해주는, 아, 드립이 너무 재밌어요. 진짜. 드립 너무 재밌는데? 아니까지, 아, 괜찮아요. 못 와주세요. 못 오셔도 되는데, 네, 같이 그냥 응원만 좀 해주시면, 네, 그런 거라도. 아니, 뭐, 내일, 못 보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으니까, 아, 갈래요? 행사 알바 뛰쳐가, 아, 그 정도까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그러면 내일은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 셀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쁘게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못 오신 분들 제일 많구나. 근데 사실 막 안양이 막 엄청 가까운 거리는 아니어서 막 엄청 오라고 제가 말을 좀 하기가 좀 내일 네 내일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네 셀카 4장 꽉 차서요? 아 4장 알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4장 안될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힘든다 하면은, 네, 저도 좋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힘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번 주 대전 공연 몰라서 제주에서 달렸는데 코앞에서 오셨어요. 아, 진짜요? 제주에서 왔는데 코앞에서 오셨다고요? 와, 그건 조금 아쉬운데. 아, 옷 이쁘다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마음으로만 응원할 수 있어서 너무 미안해가 아니라, 그런 건 미안할 게 아니에요. 저한테 고마운 거예요. 저한테 응원해준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더 고맙죠. 아, 근데 머리가 진짜 말리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좀 고데기라도 하고 나올 걸 그랬나? 학교 확실히 하고요. 아, 그거는 뭐 제가 어쩔 수 없지만 힘내서 학교 생활하세요. 네. 오늘 틴트요? 네, 발랐어요. 아, 틴트가 아니라, 아, 저는 사망 진짜 우리 귀여워요, 진짜. 아, 네, 일단 틴트는 틴트가 아니라 입술색 좀 나오는, 네, 그 립밤을 발랐고요. 덮은 머리가 좋냐고요? 깐머리가 좋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사실 둘 다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날의 날에 따라 다르고, 팬분들도 약간 되게 원하시는 게 달라가지고, 그래서 반반씩 하려고 해요, 항상. 예. 네. 내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올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반반씩. 오빠, 호박고구마 좋아해요? 호박고구마 좋죠. 예. 네. 호박고구마 좋아합니다. 덮은 머리, 아, 감사합니다. 잘생겨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따라 팬분들이 되게 인심이 후하시네. 섹시 앤 큐티. 전 섹시가 난 것 같아요. 예, 네, 큐티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굳이 무대에서 해야 된다면 섹시가 훨씬 낫다 생각합니다. 밥 안 드신 분들은, 네, 꼭 챙겨 드세요. 알았죠? 칭찬 감옥에 가두죠? 저야 감사하죠, 뭐. 저는 좋은 말 듣는 건데. 짜장면 대 짬뽕은 짜장면입니다. 네. 거의 짜장면을 많이 먹는 편이에요. 메시 좋아요? 네, 축구선수 메시 말하는 것 같은데 메시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막 궁금했던 거 막 그런 거 물어보시면은 막 양자택일 같은 것도 말할 수 있으니까. 네, 화이트 앤 블랙은 블랙입니다. 블랙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오징어를 처리하면서 일라인 보고 있어. 아, 오징어 드시면서 이거 보고 있다는 건가? 이거 오늘 대화가 조금 이상한데요. 이게 제가 다 읽어주고 있긴 한데 조금 약간 대화가 좀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예. 공카 댓글 언제 봐요? 공카 댓글 항상 보자마자 바로 봐요. 돼지가 좋아, 소가 좋아. 저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더 좋아합니다. 네. 민수 오빠 좋겠다. 거울 보면 대한민국 최고면 아 감사합니다. 고양이 대 강아지라고 하시는데 원래는 고양이 아 강아지를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고양이도 요즘 좋아졌어요. 네. 떡과 케이크. 둘 다 안 좋아합니다. 네. 둘 다 안 먹어요. 떡과 케이크. 네. 있으면 막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면 먹는데, 케이크는 거의 안 먹는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장점 세 가지. 일단은, 아, 칭찬 해주시면 감사한 거니까, 네. 다 읽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여기 눈 있잖아요. 제 눈이, 쌍꺼풀이 없는데 좀 큰 편이어서, 그게 장점 중 한 가지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비율이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키가 좀 큰 편이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약간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이라고 저는 나름 생각합니다. 예. 소주, 맥주. 저는 소주밖에 안 마셔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딴 건 잘 안 마셔요. 그냥 아예 안 마시고, 소주밖에 안 마십니다. 아, 앞으로 일라 많이 해달라고? 알겠습니다. 저도 되게 재밌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하니까. 네. 나중에 카페에서도 하고 싶고. 아, 암기 없다고요? 아, 네. 옆에 보면 연습생 친구들도 있고 해가지고, 네, 발성 연습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대놓고 얼굴로빵. 아니 말을 왜 이렇게 잘해? 다들 계속 한국에서 스케줄 있을 예정인데. 네, 계속 있을 겁니다. 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소주 한 마신 소맥, 아, 네, 소맥도 아예 안 마셔요. 그래서 저는 사실 친구들이랑 술 마실 때도 아예 안주를 하나도 안 먹은 편이어서, 그 아예 안주를 아예 안 먹고 그냥 같이 마실 때는 무조건 물이랑 소주만 마십니다. 예, 물이랑 소주만 딱 두 개만 마시고 다른 건 아예 안 먹어요. 알라딘 봤습니다. 알라딘 너무 재밌던데요? 알라딘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알라딘도 봤고, 그 뭐지? 스파이더맨도 봤고. 네, 알라딘 굉장히 재밌거든요. 네, 많이 보세요. 숙취, 네, 숙취 아예 없어요. 네, 다음날 일어나면은, 저는 좀 개운하던데요? 좀 내가 이상한가? 네, 아무튼 숙취는 아예 없는 편입니다. 나랑 물술 한번 해야겠다. 뭐 좋죠. 아 진짜요? 안주 안 먹는 게 왜 입덕할 만한 포인트죠? 이유가 뭐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해 주신 분들 다 감사합니다. 저도 다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초밥 좋아합니다. 예, 네, 초밥 좋아합니다. 주량이요? 아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더 는 것 같긴 한데 한 많이 먹으면 3, 4병까지는 먹는 것 같아요. 예. 스프라이트? 뭐 딱히. 네. 감사합니다. 인세요. 말레이시아 팬분들도 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제가 말만 하면 다 히트 포인트인가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업텐션 노래 불러달라고요? 업텐션 노래 뭐가 있지? 뭐 듣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면 뭐 제가 짧게 불러드릴게요. 듣고 싶은 업텐션 노래가 뭐가 있을까? 듣고 싶은 업텐션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대전 팬도 반가웠었어요, 진짜. 네, 다음에 또 이제 스케줄 있으면 꼭 달려가겠습니다. 일단 밥값 빠른 뭔 말이죠? 빵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밥입니다. 빵 잘 안 먹습니다. 여름과 겨울, 저는 겨울 좋아합니다. 더운 거를, 더위를 안 타는데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근데 겨울 옷이 더 이뻐요. 네, 여름 옷보다 겨울 옷이 더 이뻐서. 아 시간이 멈춰서. 알겠습니다. 짧게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맨날 아, 부끄러워. 맨날 아직도 잊지 못하고 네가 있었던 그 자리에 남아 너 돌아올까봐. 아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습관. 습관이 뭐였지? 습관이 뭐였지? 그 정윤형 노래였던 것 같은데. 아 저희가 근데 노래가 너무 많아서 그 기억이 안 나는 것들도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거 듣고 싶다고요? 블루로즈? 이 미친 사랑은 Deep Blue Rose 날 다치게 해도 빠져버려. 뭐 이런 노래가 저희 노래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왜 근데 속상하게 시청자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지? 속상하다. 야, 나 나가지 말아주세요. With you? With you가 뭐였지? 그때 넌 어땠을까? 우리 처음 만난 날 시간이 지나도 항상 나를 바라봐준 너. 아 이게 너무 많아진다. 잠시만요. 이제 그만할게요. 네. 이게 다 해드리고 싶은데 네, 다 못하니까. 예니한테 카톡 왔는데? 읽고 싶은데 예니 지금 보고 있나? 아닌가? 나한테 카톡 온 거 아닌가? 똑장해. 죄송합니다. 다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공기계 아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오늘 TMI 오늘 TMI는 머리를 선풍기로 말렸습니다. 저 머리 말릴 때 드라이기 잘 안 쓰고요. 그냥 머리 이렇게 마르면 젖어 있잖아요. 상태가 거기서 그냥 이렇게 선풍기 바람 대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털어요. 이렇게 털고 일어나면 딱 이렇게 돼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예인이 감기 많이 나왔어요. 네, 지금 다 나왔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오랜만에 봐서 저도 기뻐요, 여러분들 다. 기쁩니다.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시간까지 이렇게 투자하면서 봐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금방 나을게요. 걱정 마세요. 네, 머릿결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다행이에요. 자기야? 갑자기? 안 말려도, 아,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또, 그, 다이어트를 또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조금, 관리 중입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이뻐 보여야 되니까. 범덕이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테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겼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네. 말 되게 감사하게 해주시니 다들. 울려, 여보야. 헬그란도 울려. 아닙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게, 네, 저는 그냥 제 직업에 대해서 관리를 항상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네. 관리를 하고 여러분들 만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일라방,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라방 많이 해볼게요. K0119 사랑님, 빨리 보고 싶어? 아. 흑발을 좋아, 금발을 좋아. 저는 원래 흑발을 좋아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거에 대한 상관을 잘 안 하려고요. 네. 머리는, 밝은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만날 때는 밝을 수도. 애들이 발성 귀엽게 하는구나. 다이어트 왜요? 감사합니다. 흥민수가 대박이라고요? 아 이래도 그래도 일단은 아 인라에서 놀랐다고? 아니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래도 그 아이돌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것들 모습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네, 염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손 크기가 제 손이 좀 큰 편이거든요. 되게 이렇게 보면은 뭔가 체감이 되네요. 아무튼 되게 손이 좀 큰 편이에요. 네. 그래서 팬분들 중에서도 그냥 손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원래 저는 조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겸손이요? 아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이들 그 무대 네 일단은 요즘에는 행사가 되게 많이 잡혔으니까 행사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프로 아이돌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건 아예 그냥 연습생 친구들이어서 네. 우리 멤버는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뭐 근데 여러분들이 막 얘기하시는 것들이 다 너무 귀엽고 이래가지고 저녁 먹었어요. 안양 말고도 지금 행사가 또 있으니까 네, 나중에 스케줄표 올라오면은 그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컴백 좀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뵈러 금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식 추천. 야식은 잘 안 먹는 스타일인데 야식 먹으면은 치킨 같은 거 먹지 않나요 거의? 네, 치킨 추천할게요, 그러면. 눈 반짝거려요? 그런가? 피곤하냐고요? 아, 괜찮습니다. 별로 지금 피곤하지 않아요. 허니님, 감사합니다. 네, 말레이시아 팬분들 진짜 업텐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핀사 시간 되시면 한 번씩 들려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치킨 대 피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치킨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주머니, 아줌마 팬, 아, 아줌마 팬 그런 거 상관없어요. 야, 그리고 그런 말 안 하셔도 저는 그냥, 그, 저 좋아해서 보러 와주시는 분들은 다 감사하고, 다 감사하고, 다 그렇습니다. 민수 아이스크림, 아, 저 아이스크림 안 좋아합니다. 아이스크림은 거의 안 먹는 편입니다. 이 텁텁할 때 한 번씩 먹나? 근데 가끔씩 베스킨라빈스는 먹는 것 같은데, 뼈치킨 대 순살은 거의 순살만 먹어요, 항상. 네. 비행기 티켓 사달라고요? 아, 보러 오시게. 아, 한국분이 아니시구나. 비행기 티켓에 네. 돈 벌면 사드리겠습니다. 젤리도 안 먹어요. 거의 설탕 들어간 걸 잘 안 먹는 편입니다. 네. 닭발이랑, 닭발은 안 좋아하고, 마라탕 아직 먹어본 적은 없는데, 도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아마 예인이랑 같이 먹으러 가지 않을까 생각 중이긴 한데, 예인이 아니면 창인이랑 먹어보려고요. 마라탕. 아, 네, 맞아. 여름엔 아이스크림인데, 여름에도 잘 안 먹는 편입니다. 그냥 여름에도 아메리카노만,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편이라서. 아, 살이 금방 찌는 체질은 아닌데, 그, 제 몸무게를 재고 제가 어느 적정선 넘어가는 거를 싫어해서 그러면은 바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델몇어요? 예, 델몇어요란 말 되게 예쁜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결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되게 굉장히 많네요. 토끼? 토끼? 토끼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네. 초코 대 바닐라. 초코도 잘 안 먹는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바닐라 먹겠습니다. 오빠 얼죽아 회원이에요? 예, 저는 얼죽아입니다. 아, 근데 요즘에는 겨울에 따뜻한 아메리카노 먹는 것 같아서 얼죽아까지는 아니고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아, 그냥 아이스래. 그냥 아메리카노만 먹는 스타일입니다. 그렇지? 아, 한번 모여볼게요, 그러면. 턱선에 배가 아프냐고요? 다들 만나면은 한번 이렇게 한번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애교 대 무반주 댄스. 아, 둘 다 싫은데 이거 애교 하겠습니다. 아, 조명이 좀 안 좋네. 죄송합니다. 조명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거 연습실이라서. 네, 밥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서 먹었어요. 카카오 프렌즈 라이언이 피치. 아, 제가 사실 막 그런 캐릭터를 막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예인이 형이랑. 네, 그 둘 중에 뭐가 더 좋다 좋다는 말 못해. 그냥 굳이 따지면은 피치? 네, 상큼하잖아요. 근데 단 거 안 좋아해요. 마카롱 이런 것도 안 좋아. 얼굴 오른쪽 왼쪽인데 왼쪽 더 좋아합니다. 아, 랩은 원래 못하는데 뭘. 요즘에는 진짜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돼서 못하겠어요. 네, 재밌게 하면 좋은데 안 돼가지고. 자기야, 25일이 내 생일이야. 축하해, 축하해 자기야. 생일 축하해 자기야. 콧날? 그 정도는 아닌데. 일락 끝나면요? 일락 끝나면 모르겠어요. PC방 갈 것 같은데. 에이, 담당은 아니죠. 그냥 재미랑 했던 거죠. 선배 그룹이요? 선배 그룹 되게 많죠, 좋아하는 그룹. 근데 요즘에 뭐 얘기 자주 하긴 했는데 이거 또 언급을 해도 되나? 그 저는 육성재 선배님을 되게 닮고 싶어하는, 네, 수많은 남자 중에 한 명입니다. 배가나요? 네, 배가입니다. 일락 끝나면은 오늘은 못 올리지 않을까요? 제가 원래 셀카를 많이 찍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예. 네,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올리도록 약속을 해가지고, 예, 그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오늘은 내가 아마 못 할 것 같아서 약속을 못 드리겠네요. 자기야, 여보, 애기야, 형제님. 민수 오빠의 이상형은 단발, 올, 긴 머리. 둘 다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단발도 단발 나름대로 매력이 있고, 긴발도, 긴 머리도 긴발 나름의 애교가 있으니까.
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만 들어가면 죽는데. 배그는 자신감입니다. 네. 자신감 안 되면 할 수가 없어. 내일, 아, 보러 오신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보러 오시면 한 분 한 분 다 아마 모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같이 있다 생각하고 무대 열심히 해볼게요. 뭐 먹고 그렇게 잘생겼냐고. 우리 엄마 사랑. 도망 다닌다고? 왜요? 나한테 왜 도망가려고 그래요? 도망가지 마세요. 연상연하?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자기의 생각이, 자기 어른스러운 생각이 좀 좋은 것 같아요. 토이스토리 봤어요. 네, 이번에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원래 토이스토리 1, 2, 3를 안 보고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내일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네, 또. 근데 오시는 분들도 네, 조심히 오세요, 안양까지. 저도 조심히 가겠습니다. 내 사랑도 먹어줘? 앙. 이렇게 하면 되나? 맞나요? 아, 내비게이션. 아, 내비게이션 소리 먼저 들으세요. 네. 아, 눈, 코, 입 다 좋아하신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칭찬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 기분이 좋네. 잘 켰네. 사실 칭찬하는 건 언제 들어도 좋은 거니까. 오늘의 미스는 머리다. 머리다, 머리. 아. 좀 이쁜 모습을 하려고 그랬는데 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빠를 닮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매운 거를 뭐 엄청 못 먹질 않는데 그렇다고 내가 즐겨 먹진 않아요. 그냥 먹으라면 먹어요. 먹으라면 먹는데 가라앉은 목소리.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생머리? 아니 그러니까 저도 생머리인데 이거 막 머리를 뭐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뭐라 해야 되지? 머리가 지금 너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조금 정리를 좀 하고 올까 했는데 좀 후회되네요. 좀 하고 올걸. 드릴게 생각하면 아직도 뭐가 불만이에요? 불만? 불만 모르겠다. 불만은 없는 것 같은데 드릴게 생각했을 때. 불만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불만은 딱히 없는 것 같아. 드릴게 봤을 때. 허니콤보 먹고 싶어요? 하나 보내드릴까요? 이만 보여달라고요? 갑자기? 이마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네. 자연스러워, 이뻐, 머리.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 좌우명이요? 좌우명, 겸손하고 잊지 말고 기도하자. 이게 좌우명입니다. 네. 아, 진짜요? 레슨인데, 그거, 잠시만요. 그럼 혹시 여기 써도 돼요? 여기, 그, 식당? 아. 잠시만요. 여기 레슨이 있다 해서 비켜줘야 되겠어요. 당황스럽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불 켜볼게요. 그것도 켜. 여기 써도 돼요? 아, 여기 다 이렇게. 여기 다더라고요. 아. 여기는 저희 회사 사옥 이게 친구들이 밥 먹는 공간인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별건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쫓겨났어. 아이 정말 일라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연습생 친구들이 식당까지는 아니고 근데 뭐 밥 먹는 곳이니까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저도 가끔 연습 끝나고 먹을 때도 있긴 한데 밥은 거의 집에서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콜라 먹고 안 가더라고요. 혼나야 돼 이런 건 아주. 그걸 냉장고에 넣어야겠다. 네, 이제 아니요? 와, 냉장고 뭐가 많네. 아니 근데 뭐 연습 그 레슨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이해합시다 저희가. 네, 그리고 뭐 이제 좀 오래 한 것 같긴 해가지고 그거 끄지 않을까요?
스파이더맨 봤습니다. 아, 스파이더맨 했나? 아, 스파이더맨 봤습니다. 맞아. 저기 나온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요즘에, 아, 끄지 말라고요? 네, 왜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일상생활 하셔야 되니까. 아, 가방 두고 왔는데? 아, 잠시만. 가방만 들고 와야겠다. 오, 깜짝이야. 가방 혹시, 가방 두고 와가지고, 가방만 갖고 와야 돼. 저 가방 두고 와서. 아,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 가방만 갖고 갈게. 고생하세요. 어우, 놀래라. 가방 왜 두고 와가지고, 바보. 부끄럽다. 이거 세울 수 있나? 나 계속 들고 있었거든. 일라 지우지 말라고요? 일라 안 지우죠? 포함 되죠? 좌충우돌 일라방. 아, 이게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또 잘 못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 연습생이에요, 연습생 친구들. 아, 이거 어떻게 세우는 거야? 들고 가겠습니다. 일라 저장? 그게 뭐예요? 저장 어떻게 하는 거야? 네, 근데 이제는 뭐 여러분들도 가셔야 되니까 일부러? 아, 뭘 일부러 그래요? 그러지 않았는데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알바 중인데 저장. 아, 근데 지금 끌 건데. 아, 힘들었는데 힐링됐다고 감사합니다. 저 덕분에 누군가 힐링될 수 있다면 항상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갖고 싶다고요? 러브님 잘 가요. 네. 가지 마요. 항상 이렇게 말하면은 좀 가기가 좀 미안해지긴 하는데. 언제 또 올 거냐고요? 우리 다음 주쯤에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다음 주쯤에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가야죠.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 행복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여러분들과, 뭐, 부여친구가, 내일 여러분들과 그 셀카 올리기로 했으니까 그런 약속 꼭 지키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잘 가요, 안녕. 수빈 안녕. 잘 가. 고마워요. 어떻게 끄는 거야? 네, 맞아. 비 장마라고 하는데 항상 비 조심하시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